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유엔 뉴스 코멘터리는 저희가 초대가 좀 늦었습니다. 아, 예, 아닙니다. 예,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이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맡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제 기억으로는 문재인 정부 후반기인가요? 마무리 갔을 때 이제 그 언론개혁 문제로 굉장히 힘들게 네네. 싸우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예. 맞습니다. 잘 안 됐죠, 그게. 또. 예, 서로 여야 간 또 국회의장님께서도 약속한 네.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너무 아쉬웠고요. 네. 근데 아직은 본회의에 지금 계류가 돼 있으니까. 아, 계류는 돼 있어요? 아. 예, 언젠가는 통과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때 그 제도권 언론한테 미움은 많이 받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제 기사가 거의 안 나오고요. 예. 그 제가 좀 약간 울분을 토하면서 약간 그 비속어가 연상되는 단어를 한번 썼었는데 맞아요. GS 지지라고 그거 갖고 뭐 십자포화를 엄청 맞았습니다. 예, 예. 근데 전 언론이 달라붙었던 것 같은데요. 거의 그렇습니다. 근데 네. 또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 네. 그때 언론개혁의 골자 한두 네. 가지만 뭐 그 당시에 거 그 당시에는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구제 맞아. 어. 그래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제일 먼저 이제 네. 시도가 됐던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공영방송 지배 구조 개선, 정치권이 이제 KBS라든가 MBC 네, 네, 네.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네. 거, 국민에게 돌려주는 법안, 그걸 갖다 지금 아마 오늘 과방위에서 아마 다시 한번 결의를 해서 이제 본회의에 직접 상정되도록 그 작업이 오늘 아마. 오늘인가 내일 할 겁니다. 그때 그 가짜 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네. 통과됐다 그러면은 네. 좀 환경이 달라졌겠죠. 전체 정치 사회 환경. 아무래도 언론 보도에 있어서 좀 더 크로스 체크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뭐 얘들이 그냥 뭐 단독 해 그런 것도 좀 없어졌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리고 뭐 신속한 정정 보도 또 반론 보도를 많이 주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짜 뉴스를 안 내리고 오래 갖고 있으면 그만큼. 배상할 액수가 커지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언론사가 신속하게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 같은 게 가짜뉴스 하면 어마어마하죠. 예, 예. 우리는 그냥. 네, 우리는 평균이 50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뭐 변호사 선임비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이라 사실은 돈 없는 분들은 가짜뉴스 소송 자체도 못 하시는 거죠. 언론 천하가 돼버렸습니다. 그걸 놓친 게 저도 참 너무 아까워요. 저도 그 당시에 방송에 대한 취재를 해왔고 저도 네. 그냥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네. 그러니까 만지 미움받더라고 정말. 네, 네, 네. 언론 그거는 뭐 한겨레 경향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네, 아주 그 부분이랑 자기네들의 이익에 기득권의 이익에 대해서는 전혀 네. 언론개혁 부분에 대해서는 막 민주당이 네, 네. 이상하게 한다. 네, 네. 당시 그 송영길 대표였던 것 같아요. 당시에. 예. 그러시겠네요. 네, 그래갖고 네. 민주당이 왜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언론을 기억하려고 그런다. 네, 네. 아, 이렇게들 얘기하고. 네. 와. 그러니까 저는 뭐, 저는 그때 이제 조선일보 네. 그 부수 조작 네. 사건 형사 고발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조선일보에 대한 압수수색도 예, 그 돈을 관리하는 조선 CS라든가 네. 조선 IS에 대한 압수수색도 들어가고 네. 굉장히 희망을 봤었는데 네. 윤석열 정권 들어오고 나서 지금 수사가 어디로 갔는지 지금 예, 그냥 표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뭐 이제 나중에 한번 전화 드리겠습니다만 네. 저희 그 서울의 소리가 좀 있으면 이제 100만 유튜브 시대를 맞고 아, 네. 축하드립니다. 네. 의원님 모시고 한번 토론회 한번 아, 네, 네. 시간 네, 되시면 네. 참석해 주시고. 네, 네. 그러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의원님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네. 제일 궁금한 저 얘기부터 먼저 해야겠네.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이때 네. 국회에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걸 알고 있는데 네. 젊은이들 명단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부르셨죠.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일단 유족분들께 조금 네. 여쭤봤고요. 아 예. 예 유족분들이 항상 간절한 소망이 그 희생자 자기 아이들이 잊혀져가는 게 제일 두렵다. 아, 그래요. 네 이름도 없이 또 영정도 없이 네. 그 정부가 마련한 분향소 꽃만 네. 가득한 곳에서 네. 예. 과연 추모도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진상 규명이 안 된 상태에서 잊혀져 가는 게 제일 두렵다고 하셔서 네. 역사에 꼭 이름을 남겨달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 그 본회의장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숙연했습니까? 네 사실은 그전 국민의힘 네. 예, 예, 송석준 의원님인가요? 네. 와서 할 때는 막
서로 고성이 좀 오고 갔는데 네. 다행히도 그 희생자 이름 부를 때는 조금 조용하고 양의원 의원님이 제 바로 앞에 정면에 계셨는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도 이제 보면서 그 눈물 흘리시는 의원님들을 좀 뵙고 저도 떨려서 사실 그때 우왕 청심환을 먹고 들어갔거든요. 약간 저는 그 나른해져 노곤해져 갖고 예, 감정을 좀 그래도 억누르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도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요? 아, 그 일부 떠들고 막 웃고 막 아, 이름을 부르는데. 네. 그리고 투표하려고 미리 저 뒤에 가 있으면서 거기서 떠들고 웃고 떠들고 그런 웃고요. 분들이 계셨고. 아, 또 누구야? 박덕흠 의원인가? 그 사람 뭐 필리핀 가는 거 뭐 예, 검색하고 있고 권성동 의원님 거기서 막 웃으면서 떠들고 있고 그게 이제 서울의 소리인가 어디에 그 영상이 잡혀서 네. 유튜브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아, 그 사람 분노를 좀 금할 수 없습니다. 예. 그 일단 하여튼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는데요. 네네. 의결됐는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헌재 재판 누굽니까 재판관인가? 네, 이종석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또 동기다. 동기이고 네네. 또 탄핵소추위원이 김도 그렇습니다. 네네.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제 소추위원단을 구성하자. 아 우리가요? 아 민주당에서요? 네네. 어. 그래서 김도 위원장 혼자서 할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소추위원단을 구성해서 검사의 역할을 여야가 함께 하자.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 제안을 했고요.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도 같이 했습니다. 아, 여야가. 예, 법사위원장만 한 게 아니라 여야가 같이 했고 부끄러운 약속이긴 하지만 그 노무현 대통령 때도 네. 여야가 같이 했던 네. 것으로 기록에 남아 있고요. 네. 예, 다만 임성근 판사 탄핵할 때는 그때는 그냥 판사 한 명 탄핵하는 거니까 네. 그때는 네. 그냥 법사위원장 혼자서 소추위원으로 했는데 큰 그 줄기를 갖다가 바로잡는 데에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았던 전례를 존중하자라고 해서 근데 이번에 예. 그 법사위원장이 김도읍인데 네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법사위원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그걸 네. 밀어제끼면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뭐 법사위에서도 또 원내에서도 네. 계속 요구를 하고 저희는 또 이제 대응단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대응단을 만들어서 네. 끝까지 예, 추궁할 거고 무조건 이제 그 이해관계인이라고 해서 그 유족분들도 헌법재판소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루트를 통해서라도 예, 유족들의 의사라든가 또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 전달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하여튼 제가 언뜻 드는 네. 생각인데 재판 법정에 갔을 때 우리 뭐 관계자들이 네. 재판 기피 신청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대통령의 동기다. 네. 헌법재판소는 거 안 됩니까? 네네네. 어? 그 판단이 잘못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탄핵당. 예, 헌재에서는. 어쨌건 이제 대통령 추천이라든가 또 여야 추천으로 된 재판관을 빼고 법원 추천이 그나마 공정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종석 재판관을 아, 선택을 한 거는 같은데 네. 근데 그 양반이 이제 윤석열 그 대통령과 동기라든가 네. 그런 인연이 있으니 일단은 뭐 대나무 아래서 뭐 가끔 고쳐 쓰지 말라고 예.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자체가 일단은 공정하게 보이진 않아서 저는 좀 교체하는 게 맞지 않는가. 아, 요구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 그럼요. 아. 한번 그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다들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고 있고요. 네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상민이가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은 네. 국회에서 의결한 거니까 네. 당연히 국민의 뜻에 따른 건데 만약에 인용이 안 된다 그러면 네.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상상도 해보지 않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정말 159명의 그 청년들이 그 문제가 걸려 있는 단지 거죠, 걸었다는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당한 거에 대해서 네. 아무리 예, 법률가들이 법조문만 따진다고 하지만 네. 예, 설마 기각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는데 아, 그 만약에 문제가... 그렇다면 그 후폭풍? 네.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또 일어나겠습니까? 네. 지금 안 그래도 곽상도 50억 갖고 이게 좀 부정한 돈 같은데 네. 대가성이 잘 모르니까 무죄를 선고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청년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네. 저도 그렇고 네. 아니 이게 법은 상식인데 상식에 반하는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느냐 네. 지금 사실 그 분노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헌재에서
그런 희생자에 대한 그 어떤 총괄, 총책임을 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각시킨다? 네. 아, 그거는 저는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예. 헌재가 완전히 국민의 분노로 둘러싸일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라는 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87년 민주화 때 그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 헌재의 기능 자체가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이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겠군요. 아, 그렇겠네요.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네네. 소추위원회 그럼 이제 여야 의원들이 다 들어갔으면 왜냐하면 김도우 의원은 잘못하면 변호인이 될 수가 있거든. 네, 본인은 생각이 틀리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언급을 그렇죠. 했는데요. 예. 네, 그럼 뭐 도대체 소추위원이 공격수가 돼야 되는데 방어를 하게 되면 방어하게 되면은 참 예, 희한한 일이 벌어질 재판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이 네. 아닌 이상한 예. 네. 뭐 세계사적으로도 웃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이시니까 그 특검법 얘기 좀 여쭤봐도 네네, 되겠습니까? 네네. 네. 지금 김건희 특검법 이건 네. 아직 발의는 안 된 거죠? 발의했습니다. 발의했죠? 네, 아, 했습니다. 아, 발의했죠. 당론으로 모아서 한번 거의 당론으로 했습니다. 아, 진성준 의원이 얘기한 것 같은데 네네,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좀 조금 더 김건희 특검법은 네.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가 깊이 관여했다는 그런 정황들 증거들이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꾸 한동훈이라든가 그쪽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 왜 기소를 안 해놓고 이러느냐라고 하지만 그때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거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1년 3월 달에 물러나고 나서 네. 그때부터 수사가 진행이 되었고 아, 그렇습니까? 네. 권오수 씨가 좀 도주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잡히는 바람에 조금 수사가 늦어지긴 했지만 2021년 그해 12월 달에 기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있는 동안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군요. 안 한 겁니다. 그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거군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예, 아. 안 하고 총장 물러나니까 네. 그때부터 그래도 검사들이 좀 수사를 해서 네. 예, 10개월 만에 기소를 한 건데 네. 사실 뭐 도주 같은 게 없었으면 그냥 몇 개월 만에 끝날 사건이 이게 2013년서부터 금감원이라든가 경찰 내사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 수사해야 된다라고 네. 거의 10년 만에 네. 10년 만에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된 건데 네. 그마저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환을 검찰청에 나와달라고 했는데 네. 거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대선 때문에 못 나가겠다. 이번에 한덕수 총재가 인정했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정말 이건 수사해야 된다. 특검해야 된다라는 예, 예. 그 요구가 국민의 66% 이상이 네. 찬성하는 것으로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하나 있고요. 예.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네. 두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 그 김건희의 코바나 콘텐츠 예. 아. 90억 원이 후원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금제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코바나 콘텐츠가 후원이 원래 10억 미만이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되면서 그 김건희가 운영하는 코바나에 90억 원이 여러 기업들이 후원을 했고 그 후원자 중에 한 명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사람이고 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에 수사 대상인 사람 기업이라든가 네. 대표들도 좀 여럿 있는 것으로 네. 이거야말로 제3자 뇌물죄거든요. 그러네요. 예. 아,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자 뇌물죄입니다. 이득을 취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코바나 콘텐츠는 사적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 기업. 네. 성남FC는 공공 시민구단이고요. 예. 예. 그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거를 뇌물로 볼 수는 없죠. 네. 예. 그거는 사회 상규고 국민의 또 상식 아닙니까? 네네.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건데. 근데 이거는 김건희 개인 회사에 90억 원이 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3자 뇌물죄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정황이 충분합니다. 이것도 수사를 해야 됩니다. 아, 그 두 가지만 들어가 있네. 아니, 그 또 있는데요. 네. 예, 저희가 근데 이제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코바나 콘텐츠 후원금 때문에 자기 자신을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부인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문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군요. 네, 네, 네. 그게 핵심이네요. 어떻게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 대통령실에서 거부권 네. 행사할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조금씩 흘리고 있더라고요. 네. 벌써부터요. 아. 네, 네.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패스트 트랙으로 이제 지금 네, 통과시킬 네, 생각이신 거죠? 네, 네. 180명만 동의하면 되는 건가요? 저희가 정의당 무소속
다 합치면 183석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정의당이 6석, 6분이기 때문에 사실 정의당의 도움 없이는 패스트트랙이 안 되는. 어제 이정미 당대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정의당에서는 그걸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네, 논조가 좀 바뀌었고요. 네, 네. 저희가 정의당 의원님들 이제 개별적으로 상임 같은 상임위에 있어서 이제 친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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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정의당 의원님들도 개인적인 입장 차이가 있다, 필요성 있다,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예, 각각의 그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정의당 의원님들도. 예, 근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국회로 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국회에서 다시 3분의 2 찬성하면? 3분의 2 200석. 200석. 예, 국민의힘이 100석이 넘어서. 모르겠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이탈 전당대회 이후에 네네. 나오면은 그 달라지는 거네요. 네, 이탈표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는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죠, 그거는. 굉장한 부담이 됩니다. 자기 처, 자기 자신에 대한. 그게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와 비교가 돼서. 그렇죠. 네네. 뭐냐, 이재명 당대표는 억울한 수사도 충실하게 출석하고 네. 또 입장을 갖다가. 거의 40여 페이지 진술서로 밝히면서 네. 그래도 협조를 하는데 이건 아예 수사도 못하게 하고 특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을 것이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저희 당에서도 원내에서도 지금 쌍특검 네네네. 예,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쌍특검 대장동 특검 얘기 좀 할까요? 예, 예. 예. 그건 양쪽을 갖다가 동시에 추진해서 네.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특검은 설마 대장동 50억 클럽 거부권까지는 행사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개 특검을 동시에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뭐 제 생각에 동시든 아니면 선후든 어쨌든 두 개를 갖다가 추진하면 한 개를 두 개를 다 거부권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근데 워낙 무도한 사람들이라서 그냥 난 할 것 같아. 이번에 하는 거 보면 두 개를 다요? 그거는 좀 네. 근데 대장동 특검은 궁금한 게 네. 그 부동산 개발 비리 그 당시 현황들 그러니까 네. 김만배라든가 이쪽에 50억 클럽에 보면 네. 이제 들어갈 네. 것 같은데 네. 범위가 그 이전까지 예를 들면 부산저축은행이라든가 여기까지 다 포괄하는 건가요? 아니면 고식이 한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50억에 초점을 두자라고 하는 네. 정의당 의견도 있고요. 아, 정의당 그렇게 생각하나요? 네네. 저희는 사실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이라고 해서 대장동을 아우르는 수사, 전반적인 네. 수사를 하자라는 지금 입장인데 거기는 이재명 대표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네. 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것도 하자라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그 실질적으로 수사 범위가 큰 차이는 없지 않겠는가 그래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억 클럽에 제일 처음 대장동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어떻게 보면 덮었던, 기소를 안 했던 네. 사람이 최재경 단장, 단지 아, 최재경 그 밑에 윤석열 팀장, 이과장 예. 그 두 명이 이 부산저축은행 그 부실대출 수사하면서 다른 거는 다 수사하고 기소했는데 그것만 그 대장동만 예. 그게 그건... 이제 대출액 2위였거든요. 2위 그 큰 사이즈를 수사를 안 했던 그게 시드머니가 된 거죠. 아니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게 시드머니죠. 시드머니가 된 예, 거죠. 그거를 갖다가 남욱이 갖고 있어서 남욱이 계속 끌고 온 거죠. 네. 예. 근데 그 최재경서부터 그다음에 그 이강길 아이고 그 대장동 사업 시행을 맨 처음 했던 대표가 있거든요. 네, 이모 씨. 예, 이모 씨. 그분을 갖다 이제 구속시킨 구속시킬 때 수원지검장이 김수남. 아, 김수남. 네. 그러니까 그 대장동의 역사에 그 뭐. 시행자들이 시행사가 구속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요 집에 그러니까 1인자가 막 바뀌고 그런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검사장들이 항상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50억 클럽이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50억 클럽 이름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같이 왜 이게 50억 클럽에 나와 있는지 이유를 좀 알자. 글쎄. 수사를 한번 해보자. 그러네. 예. 그 김만배 씨가 남욱정영학이랑 맨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비용 줘야 된다. 우리 이거 도움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김만배 씨가 우리는 뭐 최재경, 그 다음에 뭐 김수남, 거기 오픈된 사람들, 그러니까 검사장 이름을 줄줄이 얘기하면. 네. 그 정영학 남욱 쪽에서는 우리도 신세진 사람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그 뭐야 성남시의회 의장이라든가 그 도움받은 사람들을 줄줄이 또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 뭐 50억 줘야 돼, 100억 줘야 돼, 서로 막 논의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아. 근데 이걸 왜 줘야 되는지가 녹취록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에 대한 수사를 하자. 예. 그럼 박영수는 뭘 한 거예요? 우리가? 박영수 씨는 사실 이제 조영이가 조영 씨라고 네. 그 대출 알선해 준 사람이 처음에 이제 부산저축은행 네. 수사 받을 때 커피 네. 한 잔 마시고 와. 네, 그 얘기가 네. 나오죠. 예. 아.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이모 씨, 이모 대표라든가 또 남욱 씨가 네. 구속되는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때 이제 남욱 씨를 변호하기도 하고 또 이건 뭐 저희 추측입니다만은 그 이모 씨를 제낀 구속시켜서 그 회사의 지배권을 주식을 남욱 씨가 다 양도받거든요. 네. 그때 좀 역할을 한 대가가 두 배니까 100억이지 않느냐, 이지 않겠느냐. 아, 딸 거죠, 저. 딸 아파트와 아파트까지 아. 예, 지인에게 100억 그 용역 대금 몰아준 거. 그러면 최재경 민정수석 전 그죠? 예, 그런 그 의심들이 있기 때문에 의심들이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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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50억이다. 예, 특검할 필요성이 있다. 곽상도는 뭘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법원에서 밝혀지지 않았죠? 곽상도는 공소장에는 이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예, 무너지지 않게 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도대체 이게 뭔 대가인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죄를 선고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수사가 없는 건데 뭐 여러 가지 그 추측들이 있습니다. 추측들이 네. 있는 게 이제 그 대장동 그 뭐야 화천대유라든가 네. 그거 만들 때 네. 그 SK 자금 400억 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키넨 파트너스. 네, 맞습니다. 그때 한창 얘기가 되다가 요즘에 얘기도 안 나와요. 네, 최태원 회장의 예. 그 동생인가요? 여동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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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 네, 네, 네. 그분 회사 돈이 들어간 건데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건데 그게 원래 SK그룹의 계열사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신고도 안 해놓은 상태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SK와 관련된 기업인지도 몰랐던 거죠. 그게 이제 공정위에서 지금 문제가 돼갖고 지금 이제 국회에서 다뤄질 텐데요. 네네. 어쨌든 왜 그때 400억 SK돈이 들어갔을까.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 무렵에 최태원 회장이 사면을 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8월 달인가 그때. 그때 이제 혹시 곽상도 전 의원이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으니까 민정수석이 이제 사면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대가가 있나? 라는 의심. 예. 그래서 이것도 수사, 특검의 특검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네. 집중되는 것이고 실제로 주가 조작과 아까 말씀하신 재산 제대 문제가 그 부부 비리지. 네네. 부부 비리 의혹이네요. 하여튼 그리고 네. 그리고 대장동 특검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 법조 카르텔들, 네. 특히 언론까지 포함한 네, 그 네. 머니투데이 회장까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게 특검을 하게 되면 다 까발려지겠군요. 네네. 꼭 했으면 좋겠네요. 꼭 진짜. 해야 됩니다. 진짜 네.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어떤 분들은 이거 한번 영화로도 만들고 싶다. 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예, 굉장히 아주 흥미진진한 요소들이 많거든요.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카르텔이 대장동에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곳곳에 개발하는 곳에 뭐 부산 LCT라고 예. 해서 네 원래 이제 공공용지를 네. 그 LCT 사업하는 사람한테 처분하고 거기서 용적률을 엄청 높여주고 네. 또 진입도로도 개설해주고 예. 대략 1조 원을 벌었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현 누구죠? 그때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네, 청와대에 있던 현 수석이 뭐 거기서 예, 이제 예. 대접을 받았다는 거고요. 뭐 룸사롱을 아주 그냥 통째로 그냥 뭐 한 달을 몇 달치를 끊어놓고 그냥 술을 마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리들이 사실은 그 얼마나 돈이 나오면 그랬어? 이번에도 얼마나 돈이 많이 나오면 50억까지 나눠주는 거 이게? 네, 네. 어? 사실은 제가 듣기로 거기 이제 관계자가 이제 그 골프 치러 다닐 때 네. 수백만 원을 현금으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뿌렸다, 로비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네. 네. 밝힐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네.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대장동 초기에 들어간 부산저축은행 1,105억 원인가 1,180억 그 돈이 네, 1,180억이니까 사실은 예. 서민들의 그 피 같은 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부산 지역 서민들이 상인들이 하루하루 돈 벌면서 저축은행에다가 그래도 조금 고율의 이자를 준다니까 그거 저금한 돈인데 네. 그 돈을 이용해서 지금 응? 지금까지 이렇게 예, 지금까지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예. 수익을 서로 나눠 먹는 거 아닙니까? 50억씩 100억씩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서민들한테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돈들입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네. 네. 제일 나쁜 놈들이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네, 네. 부자들 등쳐먹는 게 아니라 가난한 서민들 등쳐먹는 네, 네, 놈들. 네. 이런 놈들은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정말. 네. 그때 부산 지역에서 많은 여러분들이 네. 사실은 극단적 선택도 하시고. 네네네. 네, 네, 네. 네. 부산 지역이 난리가 났었죠. 그러는 그 주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한테 네가 잘못 아무 근거도 없는데 예, 예, 네가 잘못해서 예. 그런 거 아니야. 네, 네, 어?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뒤집어 이 세상이 이게 어떤 세상이에요? 이거 완전 네. 거꾸로 된 세상이에요, 이거 진짜. 이재명 대표 공소장 보면 당시 네. 이제 성남 지역 뭐 경찰 정보로 정보과 형사들이라든가 예, 그때 이제 수집했던 그 사실들을 갖다가 이제 토대로 구성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빠진 것은 그때 국민의힘 지금으로 치면 국민의힘 의원들. 네. 국회의원, 시의원, 네. 거기 이제 이상득, 이명박 대통령의 형, 형의 이름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거는 쏙 뺐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의 지배칼들이 이명박, 네, 박근혜, 네, 네. 윤석열 정권에서 어떻게 기생하면서 지네끼리 해먹었냐가 네. 대장동 특검에서 분명히 드러나겠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사람들이 이제 로비하고 뭐 했던 것들을 싹 뺀 채. 그걸 모두 그냥 이재명 시장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니까 네. 이거는 왜곡도 이런 왜곡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분하겠네 이재명 대표는 진짜 땅을 치겠어. 그럴 겁니다. 예. 그 정보 조난 자료들은 다 보고가 되거든요. 예. 경찰에도 그렇고 검찰에도 그렇고 그 부분에 봤을 텐데 네. 그러면 이 부분이 꼭 맞을까? 한번 조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조사도 안 하고 의도적으로 덮은 채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냥 나쁜 스토리로 구성해서 기소를 하겠다는 건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김용민 의원이 얘기하는 법 왜곡죄죠. 법 왜곡죄죠. 예. 그러네요. 수사기관이 증거에 따라서 성실하고 정당하게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든 또 이익 때문에 법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법 기술자, 네. 법 꾸라지가 돼갖고. 네. 국민들에게 그런 나쁜 정보를 주고 호도를 시키는 그런 네.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애고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스템을 예, 법을 꼭 그, 통과시켜야 됩니다. 언론은 받아쓰고 프레임 씌우고 하여튼 맞습니다. 아 요즘 JTBC가 너무 단독으로 많이 받아 써서 그건 무슨 연관이에요? 참. 그냥 추측인데요. 예.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수사할 때 그때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이 이제 거기서 수사하면서 JTBC에 이제 단독이라든가 이걸 많이 준 것 같은데 네. 지금 그 라인이 그대로 지금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약간 그런 친분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국민들이 단독이라고도 잘 안 믿어요. 아 그런가요? 뭐 하루 네. 단독 거짓말 예. 뉴스가 많아갖고 네네 잘 안 믿어요 잘. 네 사실은 이제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네. 흘려주는 정보라서 네. 사실과 다른 경우가 꽤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좀 더 있으면 우리 원님 모시고 더 많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네. 예.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는 다 한 것 같은데. 아 그래 예,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자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기 때문에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계속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네. 돌아가는 건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좀 우리 국민들에게 시청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많이 알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였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